성지전문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본입니다. 기본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 멸망을 피한 성읍입니다. 기본은 아모리 족속의 다소드 왕의 공격을 받았으나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위해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었으나 후에 아론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헬갓 핫수림의 비극과 요압이 아마샤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일곱 아들이 처형당한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반항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엘 집으로 동일시되었습니다. 이곳을 답사했던 성서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드워드 로빈슨은 이곳을 기브온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이곳은 항아리 손잡이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되어 기브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엘집은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에 미국의 프리차드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중요한 고고학 발굴은 고대의 급수시설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저수저에 와 있습니다. 20년 만에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저수저는 지름이 11.8m이고 깊이가 10.8m가 되며 내려가는 계단이 93개로 되어 있어 이곳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본이 있는 이 텔은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의 매장지 그리고 여러 시대의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본이었던 엘집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왔다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언덕이 나비사밀입니다. 사무엘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미스바의 수정지이기도 합니다. 저기 기브온이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은 이곳에서 떨어진 나비 사무엘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산당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다른 언덕인 나비 사무엘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